오일장에서 많이 들었던 소리입니다. 오늘은 오일장보다 더 오일장 같은 창원 동곡시장에서 특별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조금 더 말하니까. 아, 어떡해. 귀여운 캐릭터도 있고요. 아이들 눈길을 제대로 사로잡을 것 같은데요. 아, 저 추운데.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양복을 입고 그거 떡밀을 주고 계시는데 누구신가요? 아, 저 장인의 회장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우리 인터뷰 이야기 좀 할게. 떡밀은 잠깐. 떡밀 찍기 좀 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전통시장에서 떡밀 찍기 하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2016년도 골목형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네. 그 컨셉을 네. 우리가 민속 체험 시장으로 컨셉을 잡았어요.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어린이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 거예요. 가보면 지금 뭐 여기 현장을 둘러보시면 알지만은 네. 좀 뭐 일일 체험 내가 한 가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야, 물건을 사는 것만 아니라 안녕하세요. 관련된 체험을 네, 하니까 같이 체험하고 계신데요.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쁘죠, 너무. 저도 그럼 써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써보세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이거. 어머님, 저 이거 같이 한 번만 써봐도 될까요? 중전이 너무 어려요. 자, 우리 김대리 포터가 또 체험을 해봅니다. 잘 어울리지? 짱꼭 주상 같은데 무슨 충전입니다. 아, 여기도 또 다소곳하네요. 그러네요. 야, 김도리 포트가 참 잘 어울리네. 네. 아무도 없느냐? 오바가 안 돼. 체면적으로. 인자한 중전이네요. 아유, 참 곱네요. 아, 진짜 김도리 포트. 임금님 좀 불러주세요. 임금님. 네. 피디님 멋진 요즘 연상 어린 임금인데요? 꼬마 임금? 웃어줘. 그걸 또 부러워요? 야, 이건 비딜방인데요. 네. 그 이거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곡식을 찍거나 빻아가지고 밥도 해먹고 떡도 해먹고 하는 기구거든요. 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사장님? 예. 이거 춤 같아요. 약간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춤을 개발해도 될 것 같지. 디딜방아 춤. 요거는 소 코뚜레야. 소 코뚜레? 예, 소. 아, 소. 소, 예, 예, 소 코에 끼는 거. 소 코에 끼는 소 코뚜레. 아, 이게 소 코뚜레구나. 아, 어렸을 때 그 양파 과자 가지고 이렇게 뚫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 많이 쳤거든요. 사장님, 최면상 한 개는 성공하셔야 돼요. 와! 한번 더 해주세요. 제가 저거 좀 합니다. 아, 정말요? 아, 예, 야, 역시 사장님 바르십니다. 아, 저는 보여줄 아니,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이 전통 체험도 좋지만 사실 체험만 하고 떡 안 사가면 조금 마음이 싱숭싱숭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건 상관없습니다. 아, 정말 상관없습니다. 네. 여기에 있다는 걸 알고 또 전달 돼가지고 요거 공유하러 오시기 때문에 한번 요거로 인해서 손님이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 떡은 안 팔리든 떡도 팔리게 많이 자동으로 많이 그렇죠. 팔리죠. 사람들이 네. 많이 오면 여러분 눈치 보지 마시고요. 동곡시장으로 네. 오셔서 이렇게 체험도 하시고 네. 맛있는 떡도 구입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네요. 아, 신기한 게 있는데요. 네. 아까 사람들이 체험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 예. 뭔가요, 정체가? 물을 조금 떨어주고요. 네. 예, 이래서 젖어서면은 압에 의해서 밑에 지하수가 마중물로 흘러가요. 와! 하필 컵으로 떡을 잡아. 여기가 제일 중심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이렇게 된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크면 안 되니까. 어린이들이 또 해야 되고.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용에 맞춰서 한 겁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독특하네. 네, 어린이들 좋아할 수 있도록. 네, 앞으로 뭐 시장이 살아나가려면 이래 안 하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차별화를 둬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머리도 잘 쓰였어요. 네. 벌써 아이들 좀 눈빛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이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신기하죠, 처음에. 네. 좀 아이들에게 좀 다양한 옛날 문화를 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안 그래도 애기한테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썼다고 지금 설명하고 주셨어요. 처음인데 저희 집 안마당에 계셨는데 되게 새롭고 좀 신기하네요. 옆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해봐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물 튀면 나오는 줄 알죠. 아, 그렇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요 모델들이 전부 다 우리 사장님들 그 저 직계 추천이라 하는 소문이 있는데. 예, 예. 이것도 그거를 보면 빼고 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인물이 빠지셨어. 그날 뽑혔어요. 건물주의 아들이라는 소문은 헛소문이었습니다. 인물이 출중해서 뽑았다고 합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요거 우리 그럼 또 어떻습니까? 약간 뭐. 무그라지 한 마리 든다 하거든요. 무그라 밑에 있어요, 사람 거 지금. 어~ 낚시질을 하면은 그 시간을 보는 게 두 시간 그 아들이 있네, 있어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더 좋지요. 아들 저도 안 듣거든요. 요 자기 가만히 붙어 있어요. 네, 창원 시민들이 공복시장에 오늘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북적북적 쿵쾅쿵쾅 이 맛에 시장 온다고 하지만 오늘은 정말 엄청난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뭐 페인팅까지 하고 계신 거죠? 아, 저 알바 나온 거거든요. 아, 알바. 아, 여기 시장 보러 와가지고 오다 보니까 행사를 해서 그리고 뭐 이 손도 거칠고 그래서 한번 받아보려고 왔어요. 아, 요 이 쿠폰이 네. 물건을 사면은 네네. 또 한 잔씩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어떤 거 구입하셨어요? 아, 오늘 시우집에 가서 고기를 좀 많이 샀어요. 아, 여기 보세요. 어머 어머. 여러분 시장에서 20만 원씩 넘게 샀어요. 오, 저 쿠폰을 어떻게 쓰시는 거지? 그러게요. 네. 한 장이 만 원. 만원지 사야 한 장 얻거든요. 한 20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만원지 샀어. 그렇게 했어요. 와, 그럼 쿠폰 20장이면 어머니 가운도 쓰시고 네. 핸드페인팅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 이벤트를 여기 시장에 오시면은 서비스도 너무 쿠폰을 좋고 이벤트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많이 본국 시장에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왔다 경남도 열심히 많이 많이 왔다 경남도 따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